이렇게 너무 뜨거운 사람은 옷 색깔이 흰색, 검정, 곤색을 입으시는 게 좋은 거고, 이 물이 많은 사람은 빨간색, 황색, 핑크색이 나한테 행운의 색이에요. 안녕하세요. 삼천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띠에는 12띠가 있어요. 그 띠마다 자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활용만 잘하면 좋은 기운, 흉운을 갖다가 좋은 기운으로 예,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신자진이라는 거는 잔나비 띠, 지띠, 용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나비, 지, 용은 셋으로 묶어서 합이에요, 합. 그 요거는 다 물이에요, 물. 그다음에 돼지띠, 지띠, 소띠는 이것도 합입니다. 이 물이 많은 사람은 옷 색깔이 빨간색, 황색, 핑크색이 나한테 행운의 색이에요. 자기 사주가 물이 많은 사람은 집에다가 이게 나무, 잔잔한 화분보다 조금 큰 나무를 몇 개 갖다 놓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에서 물을 끌어당긴다 얘기야. 이거는 풍수지리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에요, 이게.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이렇게 합이고, 또 뱀, 말띠, 양띠도 합이에요. 그러면 이런 띠를 가진 분은 굉장히 뜨거운 기운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 집에다 수족관을 설치하거나 물레방아 돌아가는 걸 설치하거나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너무 뜨거운 사람은 옷 색깔이 흰색, 검정, 곤색을 입으시는 게 운이 막힐 때도 그렇게 입어주면 그게 좋은 거고, 머리 색깔 염색을 드려도 검정을 드리는 게 좋고, 또 내가 영업장소에 운이 막혔다, 우리 집에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뭐 꼬인다, 자기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재수가 막혔다 하면은 첫째는 화장실에 잡기가 많이 끓어요. 항상 화장실하고 현관을 깨끗하게 치우셔야 돼. 그리고 현관에다 거울을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운이 막혔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종이컵에다가 양쪽에 아주 가늘은 소금 말고 굵은 소금을 양쪽 문 앞에다 며칠 두세요. 며칠 뒀다가 버리시고, 단독주택인 사람은 이제 문간 안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정콩을 사서 볶아서 자기 나이 숫자다리 놔가지고 창문 밖에다가 걸어놓고 삼베에다 이 주머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찬 기운이 들게, 이슬이 맞추는 데면 더 좋고, 3일을 걸어놨다가 이걸 내보낸다. 집 안으로 끌고 오지 말고.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이상하게 갑자기 막 일이 터지고 운이 막힌다는 걸 느꼈을 때 좀 이렇게 밥그릇에다 굵은 소금을 양쪽에 문간 안에다가 이렇게 뭐 가게면 가게 이렇게 놓으시고, 거기다 놓기 싫으면 계산대 옆에 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객객 내객 극급 여율령 사바바. 이게 무슨 뜻이냐? 객객은 손님 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세 번을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세 번을 하시고, 흰 종이, 이 뭐 하얀 종이에다가 그림은 못 그려도 돼요. 두꺼비를 그리세요. 그 두꺼비에 음부 자리를 이렇게 오리세요. 동그랗게. 음부 있는 자리에다가 이 10원짜리 동전을 붙인다. 그리고 다리 쪽은 살짝 접었다가 피해야 돼요. 다리 쪽은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머리가 들어오는 방향, 안쪽 방향, 현관 바닥이나 영업장 마룻바닥 이런 데다 안 보이게 붙인다. 이게 운이 풀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좀 세게 들으셔서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